권익위원회에서. 권익위원회는 뭐야? 인권위원회는 알겠는데. 아무튼 반부패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.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. 처음 봤는데 여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게 잘못이 없다. 그럴 만한 법률도 없고. 아니 그러니까 그 권익이라는 데 뭐 사법단체 뭐 그런 거예요? 뭐 아니 법을...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. 나라에서. 이런 네.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검찰 쪽에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. 권익위원회 반부패 권익위원회에서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. 그 어. 이유가 뭔지. 아니 이유가 뭐 간단한 거 아니야?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들이고 그분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겠지. 그러니까 이게 참 도덕과 윤리라는 것도 있지만 또 뭐 모든 사람들이 시각도 틀린 거고 잣대도 틀린 건데 어 그 권익위원 그런 데 있는 사람들 좀 배우고 학벌도 있고 어느 정도 리스크 뭐 당신들의 캐리어도 있는 사람들일 텐데 야 근데 이게 왜 죄가 안 되지? 죄가 안 되는 거지. 디올 받았으니까 죄가 안 돼. 나이키 아, 받았으면 참. 죄가 될 뻔했다 야. 그러니까 아 디올을 받으니까 죄가 안 되는 거야. 나이키 막 이런 거 받았으면은 그렇잖아. 아 근데 반부패에서 이게 나왔는데 결과. 그러니까 이게 결과는 나도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데 가장 큰 거는 천공의 힘인가 보다. 천공도사 그 양반의 힘인가봐. 그 양반의 뭐 기도나 뭐 이런 샤머니즘으로. 그리고 또 아니 어떻게 내 형제고 내 가족이고 또 나하고 그 가까운 사람이면 아니더라도 나 같아도 맞다고 손 들겠지. 어떻게 보면 그 권익위에 있는 그분들도 자기 이름 석자가 나가는 게 아마 창피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뭐. 근데 아무튼 법이 없어서 그런가? 아무튼 가장 뭐 자네가 모르니까 답은 한다면은 어떻게 강자한테 맞춰가는 스케일인 거고 또 천공의 힘이겠지. 안 그러고서야 모든 사람들이 100명 중에 70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30명의 이 힘이 이렇게 강할 수는 없는 거야. 천공의 그 아 대단해.